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. 얼마 전 미라마와 에란겔이 배틀로얄 모드로 합쳐지면서 맵 선택이 다시 사라졌었는데요. 조만간 다시 예전같이 여러분이 플레이하고 싶은 맵을 선택할 수 있는 맵 선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. 9월 18일 오전 브랜든 그린이 트위터를 통해서 조만간 테스업의 맵 선택 시스템이 바뀐다고 알렸는데요. 이미지를 보시면 배틀로얄 모드와 미니로얄 모드가 사라지고 에란겔, 미라마, 산옥을 선택하거나 퀵조인을 통해서 3가지 맵 중 빠르게 매칭되는 맵을 플레이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맵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법지에서도 이런 피드백을 듣고 QOL 패치 일환으로 다시 맵 선택을 할 수 있게 패치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맵 선택 패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안내가 있고 테스업에서 테스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소식이 올라오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.